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역시나 좀 좋지가 않습니다. 또 국채 간 이벤트들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전일 사실 한국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좀 겪고 난 다음에 시장의 좀 여파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터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현물 쪽에서 매도가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한 여파는 첫 번째로는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함께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ECB에서 금리 인상을 7월 달에 단행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9월 달 역시 추가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서 좀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봉쇄 이슈가 여전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감안한다 한다라면 사실 중국 증시가 같이 함께 밀려야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상해 종합 증시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 요인들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상해했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이 부합하면서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됐다라는 점에서 사실 아시아 증시도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수급 꼬임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대형주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시장을 좀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점이 다소 좀 아쉽고 조금 과도한 흐름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섹터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오늘 아침에 좀 기아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의 고도화 기술을 위해서 국내 교통이 혼잡한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의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이 좀 오전장부터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좀 섹터별의 움직임들은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포지션을 취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기대감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밤이죠. 한 9시 반쯤에 이제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과연 시장 예상치인 8.3%를 넘어설 것인지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국채금리나 달러가 또다시 급등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도 또다시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벤트들 전략을 사용하는 데 좀 어떻게 반영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5월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4월 달에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 조금 상이한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죠. 하지만 5월 달에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좀 보여주고 좀 꺾이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다음 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역시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면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 지표를 여러 가지 좀 종합해봤을 때 어느 정도 피크아웃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좀 상승세를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요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때도 연달아 빅스텝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이 이미 좀 반영한 부분이고 오히려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장을 좀 상승 흐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금요일장 무난하게 나온다면 한국 증시 다음 주 초반에는 좀 지수 반등세를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표 결과에 어쨌든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차 변곡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런 이벤트까지도 확인을 좀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